안녕하세요. 꽃사랑하여 목련입니다. 지금은 오후 해가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2시 40분이에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쪽으로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꽃들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그늘이 좀 졌어요.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는 남향이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아침 8시쯤 되면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흐리지 않으면은 항상 이 상태로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란다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중앙 시점이에요. 중앙이고, 여기서부터 이쪽 저 끝까지 화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이쪽으로 해서 또 반대쪽에 화초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왼쪽에다가 제가 배치를 했고요. 해가 바로 창살로 인해서 통해서 이쪽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쪽에다 배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간단히 피어 있는 꽃들을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는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다니면서 영상 찍는 것도 제가 이렇게 그다지 많이 올리지는 않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고정식으로 해서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이 아이 스카프가 이제 한 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두 송이에서 이렇게 시방이 맺혔네요. 혹시나 싶어서 이것도 실험 삼아가 제가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고요. 이 아이는 파티걸이에요. 구독자님 주신 파티걸이고요. 이 아이 더스트 버니도 이렇게 한 송이 남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는 상태예요. 많이 이렇게 촉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신비도우미죠. 얼마 전에 제가 새로 들였는데요. 이 아이는 향기가 굉장히 무척 좋습니다. 진하기도 하고 꽃도 굉장히 이쁜 아이인데요. 지금 바로 나오면은 이 향기가 좋아서 식구들이 이건 무슨 향이냐고 묻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향기를 한번 맡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향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개나 왔습니다. 신비디움 이 아이 키우는 방법은 제가 차차 얘기를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해와 영양, 그리고 빛,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려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꽃은 지금 옆에는 국민 페라구륨이죠. 살몬빛 이 아이가 지금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네요. 이 아이는 삽목한 삽목둥인데요. 이렇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꽃송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가을부터 많이 피었어요. 이 아이는 또 같은 아이인데 개체수는 달라요. 새로운 아이가 또 이렇게 꽃을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문명인데요. 제가 또 삽수를 하나 얻어서 제라늄 꽃을 피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숭둥숭둥 하면서 꽃을 많이 피우는 아이더라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요. 노벨리아. 지금 굉장히 듬성듬성했던 아이가 이렇게 많은 수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꽃대가 많이 맺혔어. 이렇게 큰 화분이 되었어요. 제가 9월에 이렇게
옮겨 심을 때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죠. 그렇지만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런 화분을 제가 4개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흰색, 보라색, 그리고 혼합색, 이렇게 파랑 색깔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집 베란다에서 굉장히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마라고데스 앵처이죠. 저희 집에서 굉장히 지금 예쁨을 뽐내고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연한 보라에서 이렇게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진한 분홍으로 이렇게 색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층층이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렇게 예쁜 빛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위에서 봐도 이 아이는 상당히 예쁩니다. 이 아이 마라고데스 앵초 화형의 모양이죠. 이거 한번 보세요. 색상 이 아이도 자꾸 물이 들어가네요. 제가 저쪽에 있던 아이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햇빛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이 속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쁜 아이를 또 보였습니다. 또 한겨울 동안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보이겠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예쁘게 빛내준 마라고데스 앵초. 제가 마라고데스 앵초하고 노벨리아, 꽃향무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쉽게 키우는 방법을 영상에 중간중간 제가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예쁜 꽃을 또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라고데스 앵초 세 가지 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 흰아이 한번 보세요. 흰색도 이렇게 예쁩니다. 지금 해가 있을 때 영상을 촬영하면 영상이 조금 더 예쁠 텐데요. 제가 해가 지고 난 후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다음에는 해가 많을 때 제가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지금 밑에 굉장히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뭐 영하 10도 이상이 넘는데도 저희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화창하게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저번 시간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제가 화분 분갈이 이동을 하였죠. 화초 분뜨기를 해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세요. 몸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잘 피우고 있습니다. 분뜨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흰색만 지금 전부 다 모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요 아이 옆에 요 아이가 보라색 한 아이가 있네요. 이 아이도 또 분뜨기를 내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 빼고 다른 아이 또 흰색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 꽃의 꽃들은 전부 다 흰색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씨앗 받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씨앗은 보통 5월에서 6월달 이렇게 잘 맺힙니다. 제가 씨앗 받아서 파종하는 방법도 여러 영상에서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또 이곳의 아이들이 또 연보라라고 예쁘게 피고 있는데요.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또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뻐지고 있죠? 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아이 재료룽 지금 색감이 햇빛이 없는 데서 색감이 정확한 색감으로 나오네요. 이 색감이에요. 이 아이 이름이 얘가 제니린 피오나네요. 제니린 피오나 이런 아이인데요. 겉으로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 제라룽. 이 아이도 지금 굉장히 예쁜 색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죠. 이 아이는 지금 별빛 메리골드예요. 별빛 메리골드가 이렇게 예쁜 색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이 굉장히 추웠죠. 여기도 낮에 는 계속 영하였어요. 영하였는데도 제가 문을 계속 잠시 열어두었습니다. 환기를 시킨다고 잠시 열어두고 하였는데요. 자, 이 아이도 지금 꽃대가 맺혔어요. 이제 개봉을 하려고 하네요. 이 아이도 정확히 꽃을 피워봐야 알겠네요. 이 아이는 송겨울이네요. 삽목둥이 송겨울이 또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지금 모주는 지금 앙상하게 지금 잎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예쁜 색감으로 꽃이 피고 있는데, 이 아이 이름이 첫 영상에 보여드렸던 AY 트로이네요. 이 아이도 지금 피고 있고요. 지금 제가 삽목한 아이들이 지금 꽃대를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빛나빛이에요. 빛나빛도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지금 중앙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심한 자국도 있어요. 이런 아이는 제가 잘라서 삽목을 한 아이거든요. 지금은 송이풀을 제가 얼마 전에 잘라서 지금 삽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색감이 정말 예쁘죠? 이 아이도 색감이 정말 예쁜데요. 이 아이는 지금 밑에 요 중앙에 마르기 시작하네요. 꽃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본 아이예요. 입장도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 아이가 이름이 어떻게 되지? 제가 제라를 들인 지가 크게 오래는 안 됩니다.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렌지 미소3네요. 이렇게 들여서 키우니까 제라가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없는 겨울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삽목둥이가 많아요. 거의 다 지금 모체 하나 정도 있고 거의 다 삽목을 한 상태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 아이 꽃은 스완랜드네요. 스완랜드.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삽목한 아이예요. 삽목한 아이도 이렇게 지금 스완랜드 꽃을 다 피우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마라보데스앤초 분홍. 분홍. 가득 피어줄 분홍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꽃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꽃이 전부 다 왔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후로 꽃이 핀다고 하였죠. 자, 이 아이들도 지금
속에 보면은 꽃이 다 거의 다 맺혔는데요. 지금 꽃이 다 보이고 있죠? 지금 빠른 아이는 이렇게 꽃봉을 보이고요. 지금 아직도 꽃봉을 안 보인 애들은 열일을 하고 있죠. 영하 9도. 여긴 최소 13도까지 갔습니다. 어제 13도까지 갔어요. 그래도 이렇게 베란다에서는 예쁘게 전부 다 꽃을 피우고 한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꽃 맺힌 상태를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꽃망울을 곧 터뜨릴 지금 기세서. 자, 이 아이, 이 아이도 색감이 참 예쁘죠. 지금 청대를 메었네요. 자, 이 아이는 이름이 이 아이 별빛 슈가 캔디네요. 자, 이 아이도 요렇게 참 예쁘죠. 색감이. 제라를 키우는데 매력에 빠지는 것은 햇빛에 따라서 또 색감이 전부 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이라도 이쪽 저쪽에 있는 것에 따라서 색깔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꽃대가 맺혔고요. 옆에 있는 이 아이도 지금 꽃대가 맺혔고요. 지금 저쪽에 안에 있는 아이도 전부 다 꽃대가 맺혔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름이 엠나니스 알렉힉스. 엠나리즈 알렉시스. 자, 그렇구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오렌지 미소슬인데, 제가 삼복둥이네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는 삼복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꽃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제니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입을 잘 내어주고 있죠. 자, 삼복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입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앤틱노즈예요. 앤틱노즈 이렇게 지금 피어가 있고요. 위에는 또 꽃무늬 맺힌 상태예요. 앤틱노즈. 그리고 이 아이는 앤틱노즈 모체예요. 전부 다 잘라서 제가 또 삽목을 열심히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삽목둥이들도 제법 있고요. 이렇게 항상 저는 보험용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예쁩니다. 이 아이도 위드아드네요. 이렇게 위드아드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이쪽에도 제가 다 삽목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꽃대를 전부 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또 위에는 위에는 또 새로운 개체수. 자, 데니스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 모주 아니에요. 이 아이도 삼목둥인데요.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요 아이도 삼목둥이에요. 원래 제나리움들 모주는
지금 마구마구 잘라서 전부 다 뼈라룸이 되어 있습니다. 입만 송송송 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도 위에 보면은 이 아이도 지금 꽃이 피는데 수완랜드예요. 이 아이 이 아이도 지금 별빛 가디스 지금 꽃대가 맺혔죠. 이렇게 전부 다 꽃대에 맺힌 아이고요. 뒤에 이 아이도 지금 꽃대가 맺혔네요. 꽃대가 맺혔고 이 아이는 미스 로즈예요. 그리고 이쪽 뒤에는 제가 또 삭설은 꼬인 네모꽃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꼬인 네모꽃대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숏 영상에 올라온 햇빛이 있으면 정말 더 예쁜데. 자, 이 아이 오컬트 실드. 자, 제라륨. 이 아이 쟤는 홀꽃인 줄 알았는데 겹으로 피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홀로 생각되었는데 겹으로 피어서 정말 더 예쁜 것 같아요. 색감도 또 이쪽에 옮겼더니 색감이 또 다르네요. 자, 이 아이 이렇게 입도 예쁜 제나룸 오컬트 실드. 자,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 아이 있고요. 자, 이 아이 진짜 이 아이도 예쁘죠. 이 아이 신비디움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제가 인근의 학원에 방문했다가 예뻐서 사온 아이예요. 이 아이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 아이 신비디움 쇼라인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렇게 또 제가 신비디움을 사서 신비디움 공부를 또 열심히 하였어요. 내년에 또 예쁘게 꽃을 피우려고 하면은 화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자, 원래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는데 내년에도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예쁘게 키워볼게요. 자, 그리고 옆에 이 아이 꽃이 피었네요. 이제 막 피어갖고 이 아이 저도 별로 못 봤습니다. 옆에도 또 한 송이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 비비피에트예요. 자, 비비피에트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 매치 이 아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아이 데모로 포세카가 지금 안 본 지 한참 되는데요. 이 아이 꽃봉이 전부 다 맺혔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면은 제가 한동안 안 보고 이래 봤더니 꽃병이 이렇게 맺힌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전부 다 꽃봉이 맺혔어. 날이 조금 따뜻하면은 이 아이도 꽃이 필 듯 합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따뜻하면은 이 아이들도 꽃봉을 또 빨리 올려줄 거예요. 이 아이 자스미 또 이 아이도 이렇게 꽃봉이 열심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를 전인 새가 다 털고 이 아이 분갈이 하였잖아요. 이렇게 지금 꽃대를 열심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차이니스 자스민 이렇게 꽃대를 다 올려주고 있고요. 이 아이 꽃핀 아이가 없나? 밑에 이렇게 한 송이씩 펴주고 있네요. 이렇게 차이니스 자스민. 자, 이 아이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스토크. 자, 이쪽의 스토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손짓기 했는데 꽃봉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전부 다 이렇게 이 아이 중앙에 이렇게 손짓기 하였죠. 여기에서 또 적심 자국에서 여기 꽃봉이에요. 이렇게 다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꽃봉이 전부 다 맺혔네요. 자, 이 아이 환타지아 노랑색이에요. 환타지아 노랑색도 이렇게 지금 간간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중앙에. 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피고 있고요. 아,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아, 이 아이 데니스 모주인데요. 제가 삽목을 얼마나 했으면은 이 아이가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또 중앙중앙에서 이렇게 전부 다 다시 새로 나오고 있어요. 원래 모주는 삽목용이에요. 다른 분도 그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주는 삽목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삽목에서 난 자리에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 아이 또 꽃대가 미쳤네요. 이 아이 김기아난이에요. 제가 구독자님 있는데도 선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김기아난입니다. 꽃 색상은 어떤 색인지 제가 크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꽃이 골필 거예요. 이 아이 제가 노지 정원에서 이렇게 키웠죠. 지금 꽃대가 이렇게 전부 다 미쳤습니다. 꽃대가 미쳐서 이렇게 전부 다 꽃이 피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분갈이 영상도 제가 영상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제가 바특으로 심었어요. 바특하고 마사하고 많이 섞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꽃대를 전부 다 올려주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주신 분도 보람이 참 클 듯 싶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쪽에 전부 다 꽃대예요. 이 아이들 이런 아이 또 이런 아이 다 전부 다 꽃대예요. 이 아이는 또 꽃대가 맺혔는데요. 이 아이 이름이 얘가 카푸힘의 홍조네요. 또 이 아이도 지금 꽃대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위에 미니엄벨 붉은 색깔 얘가 아직까지 꽃이 피고 있고요. 이 아이 미스로즈. 미스로즈도 아직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 아이 사랑초. 사랑초도 이제 세이프 플라워 이렇게 예쁜 꽃이 한두 송이씩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프사 종류가 바튼을 받아서 이렇게 예쁘게 시작합니다. 예쁘죠? 이 아이 지금 해가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렇게 아직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쉐이프 플라워고요. 옆에 보면은 또 비슷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또 다른 아이예요. 이 아이 옆에 아이랑 색상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런데 화형은 다릅니다. 이렇게 보이는 아이이고요. 옆에 또 같이 이렇게 비춰보면 화형이 또 달라요. 이 아이는 올려드린 크림베리라는 아이예요. 크림베리. 크림베리예요. 이 아이. 자, 이 아이는
비슷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많았어. 이름이 다른 아이들이 많았어. 제가 이름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선세이드인지. 아, 선세이드네요. 선세이드. 자, 선세이드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이렇게 피우고 있고요. 이 아이가, 이 아이도 지금 이제 입을 다물어 가네요. 이 아이는 다마스 클로스인가? 아, 이 아이 선디스크예요. 선디스크. 아, 제가 종류가 여러 종류 되니까 꽃을 정확히 봐야 기억합니다.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 블러시가 늦게 피는데 이제 딱 첫 꽃이에요. 아직까지 완전 터지지 않는 첫 꽃인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한 송이가 피었네요. 블러시인데 이 아이는 꽃이 많이 피면은 예쁜데요.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꽃대에 송송송 이렇게 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사랑초는 덜 핀 아이들이 좀 많고요. 이 아이는 그대로 아직 피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입을 다물었고요. 이 아이도 피었는데 이거 좀 말랐네요. 피운 거를 제가 순간 포착을 못 하였어요. 이렇게 꽃봉이 올라옵니다. 팝콘 베고니아. 팝콘 베고니아 굉장히 예쁘게 꽃이 피고 있죠. 빨강색인데요. 이 아이 진짜 쉼새 없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꽃송이 아직 많이 이렇게 계속 새로운 송이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은 조금 늦었는데요. 이제 분홍도 이렇게 꽃송이가 많이 오고 있네요. 보면은 꽃이 피고 있고요. 이 아이가 처음에 좀 피었는데 제가 스치면서 또 꽃대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대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분홍 이 아이도 정말 예쁘죠. 꽃 화심이 굉장히 예쁩니다. 팝콘처럼 생겨서 이렇게 팝콘 베고니아라고 부릅니다. 자, 옆에 보면은 흰색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성비도 정말 좋지만요, 꽃을 많이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자, 이 아이 황어섭이에요. 황어섭도 아직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쁘죠? 노랑색. 이 아이 제가 씨앗으로 발화시켜서 이렇게 예쁘게 원래 꽃을 보는데요. 지금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꽃이 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예쁘게 또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씨앗으로 키운 아이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예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 미바 쿨프로즈인데요. 쿨프로즈가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꽃이 지금 이렇게 피다가 마른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쁜 색으로 꽃이 피네요. 자, 오늘은 이쪽에만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 다니면서 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곧 있을 시합 무련나는 또 이벤트도 있을 예정입니다. 영상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봐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